그 맛이 어렴풋이 느껴질 만한 가운데 반죽에 뭘 바르고 계시는 거예요? 지금 바르시는 게 뭐예요? 네, 이거는 소금빵에 바르는 소금물입니다. 무조건 짜지만은 않은 약간 좀 저만의 맛이 있습니다. 빛깔을 보아하니 그냥 맹물에 소금 탄 건 분명히 아닌 듯하고요. 대체 짜면서도 짜지 않은 소금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. 냉장고에서 순백의 크림을 꺼내온 달이. 이 안에 보시면 소금이 잘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. 크림 안에 소금이 섞여 있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지 8시간 전으로 시간을 돌려봤습니다. 주방 안에서 고이 모셔둔 단지를 꺼내온 달인. 뚜껑을 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소금이 다시마와 뒤엉킨 채 가득 담겨 있었는데요.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걸 보니 보통의 소금은 아닌 것 같고요. 다시마를 이 천일염에다가 10일 동안 숙성시켜주면 소금의 풍미가 더 좋아지고요. 감칠맛이 더 살아납니다. 천일염과 함께 다시마를 숙성시켜두고 이제 생크림을 만들어줄 차례.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와 지구력. 소금물을 만들 때 이 생크림에 소금을 섞어줌으로써 그 이 생크림의 맛을 익혀줘요. 크림에 찰기가 생겼을 때 이제 소금을 섞어주면 됩니다. 다시마와 함께 숙성시켰던 소금을 크림에 섞어줍니다. 하얀색 위에 하얀색. 보기만 해도 고소하면서도 짠맛이 느껴지는데요. 이 상태로 6시간을 더 숙성시켜줘야 됩니다. 소금이 생크림의 성분을 적당히 빨아들일 때까지 숙성시켰는데 문제는 크림도 하얀색, 소금도 하얀색이라 대체 이 몽글몽글한 덩어리에서 소금을 어떻게 분리시킬까 하는 것인데요. 커다란 채반을 가져와 그 위에 큼직하게 소금이 섞인 크림을 척척 올려놓는 달인. 그리고 위에서 꾹꾹 눌러서 아래에 받친 그릇엔 크림이 떨어지고 위에 있는 망에는 소금만이 남을 수 있게 합니다. 주걱을 움직일 때 저항감이 많이 생겼다 싶으면 이렇게 생크림 소금이 완성되는 것이죠. 소금의 짠맛이랑 불순물을 밑으로 같이 생크림과 내려간 상태고요. 이제 생크림의 고소한 맛이 이제 소금에 배어 있습니다. 소금에 남아있는 짠 기운이나 불순물은 생크림이 가져가고 우유의 고소한 맛은 흡수해서 크리미한 풍미를 간직한 소금. 이 방법을 알기까지 꽤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죠.